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키보드 선물 받은 커스텀 키보드가 있는데 요즘은 제품 본다고 계속 지금 다른 키보드 쓰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 숙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발키리 키보드 보고 가겠습니다. 자, VK99. 자, 오늘 요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VK99. 네, 좀 밀리터리 느낌 나는 느낌인데 이게 축 수압이 된대요. 스페이스 통울림 없고요. 타격감이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블루투스 네 그리고 2.4기가 지원하고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 79,000원짜리 키보드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 키보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요 키보드를 네, 일주일 동안 쓰겠습니다. 네. 자, 구성품 보고 갈게요. AS는 1년입니다, 1년. 네. 해당 제품은 그 다산 코퍼레이션에서 물건 증정 해주셨습니다. 네. 원래 거절하러 갔다가 키감이 제법 괜찮아서 받아왔습니다. 스위치 추가로 주고요. 그리고, 네. 키캡 교체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네, 먼지 털으시랍니다. 그리고 C타입 키보드. 아, C타입 케이블. 키보드는 제가 이제 리뷰가 끝나면 이걸 팔게 아니고요. 아마 저희 AS용으로 쓰지 싶습니다. 네.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블 산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게는 무겁진 않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이게 좋았던 게 통울림이 없어. 이거 스페이스 이거 울림 거지 같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 여기 요 부분이 좀 배열이 좀 특이해요. 요 부분이 배열이 특이하고 키보드의 타격감 자체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조약돌 소리 나는 네. 양산형 키보드 치고는 괜찮은 느낌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LED 보여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때까지 제가 쓴 거는 요거 네 크고 아름답게 생긴 풀 알루미늄 키보드고요. 펜쇼퍼스님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 해주셨는데 기프트 축이래. 아난 모르겠어. 하여튼 이때까지 요 키보드 많이 들으셨죠? 네 다른 키보드로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잠깐 여기다 모셔놓고 플라스틱 중에 이 정도면 양호한 거로 봐야겠지. LED는 이제 요 밑에 들어오거든요. 잠깐만요. 불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ED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여기 측면에도 LED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시면 LED 들어오고. 여기도 LED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알루미늄 키보드 사실 좀 많이 무겁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이 될것 같은데, 살짝. 뭐 키보드 타격감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키보드는 이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 키보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번에 그 브라보텍 그 수냉쿨러 AS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브라보텍 그 키보드 이게 있어요. 키보드 타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가서 타건을 해봤는데 제가 쓰던 저 선물 받은 키보드와 그나마 유사한 키감의 제품. 이 아마 독거미 F99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얘도 타격감이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하여튼 요거 계속 쓰면서 키보드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막간에 이용해서 키보드 마무리 멘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건을 증정받으면 실제로 써봐요. 특히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는. 그러고 나서 좀 진실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받았으니까 무조건 좋다. 아,
그건 아니고, 에. 자,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품은 VK99라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다산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물건을 증정 받았습니다. 그두 가지 제품을 받았는데 디자인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제품을 주로 사용했는데 가격은 79,000원입니다. 기계식 키보드고 윤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울림도 별로 없어요. 네, 이쁘고요. 그래서 요거는 축이 아이린 축이고 그 다른 축 기프트 축이라고 돼 있는 때도 저희가 썼었어요. 어쨌든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루미늄 하우징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에는 동그리가 없지만 동그리 있어가지고 이제 블루투스도 할수 있고 동그리 사용할 수도 있고 C타입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들수 있고 어쨌든 키보드의 기본기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몇 가지 좀 우려스러웠던 게 있는데 여기 이쪽 오른쪽 시프트가 엄청나게 작아요. 다만 요 시프트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전혀 없었어요. 참고로 저는 이 키보드를 사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무선도 괜찮았고, 단점이 하나 있어. 페이지 다운이 이제 보면 페이지 다운이 여기 있거든, 여기. 그리고 딜리트 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델키 위치가 좀 에러야. 델키가 여기로 왔어야 돼. 그리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이 여기 위로 갔어야죠. 그게 맞는 건데, 이 델키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델키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요 키보드는 사무용으로 쓰게 되면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쪽 시프트 써요, 써. 쓰는데, 이쪽 시프트 쓰는데 나는 많이 썼어. 근데 솔직히, 이 작아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키가 조금 불편해요, 생각보다. 방향키가 좀 이질감이 있다. 이 키보드가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좀,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근데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 키보드가 폭이 좁은데 버튼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부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키보드는 가격 대비로는 합격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사실 원래 이 키보드를 제가 안 받을 생각으로 유통사에 갔었어요. 해달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근데 좀 보니까 괜찮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받아와서 저희가 계속 요걸 썼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타이핑 소리 가지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기본기는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키보드가 무거우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키보드가 이제 하우징이 좀 가벼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통울림 이런 거잘 잡아주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는 네, 좀 저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저소음 저축은 아니고 그냥 저축에 가까운 느낌이야. 근데 어쨌든 제품은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네. 합격, 예. 개인적으로 잘 썼습니다. 예. 잘 썼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 VK99입니다. 예. VK99.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